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최연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현해볼 프로그램은 실시간 음성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몇 가지들을 간단한 실습과 함께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실시간 음성 번역을 구현하기 위해 알아야 할첫 번째 개념은 TTS 기능입니다. TTS는 Text to Speech의 약자로 텍스트를 컴퓨터가 그대로 읽어 문자의 데이터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듯이 인공지능 목소리로 녹음된 영상들의 경우 이 TTS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하여 TTS를 구현해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파이썬의 가상 환경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상 환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면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모듈이 다르고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격리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상 환경을 설정하면 프로젝트마다 다른 버전들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이썬 버전 3.10.4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아래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통해 가상 환경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치해야 할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모듈들도 있어서 파이썬 버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10.4 버전을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PPT에 작성되어 있던 대로 명령어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통해 파이썬에 내장된 모듈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가상 환경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환경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뜨는데 예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PPT 아래에 있는 코드를 이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상 환경의 이름을 디스플레이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코드를 이 부분만 바꾸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단에 보이듯이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이 푸른 포트에 뜨게 되면서 현재 가상 환경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 환경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텍스트 투 스피치 실습을 하기 위해 두 가지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파이썬 음성 변환 모듈인 GTTS 모듈을 설치해 주시고, 음악 패키지 모듈인 플레이 사운드 모듈도 설치하여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다면 간단한 실습을 통해 TTS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GTTS와 플레이 사운드 모듈을 임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임의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이 텍스트는 음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GTTS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수를 TTSK라고 두고 GTTS 컴퓨터가 인식할 문장은 앞서 작성한 텍스트, 그리고 사용할 언어는 한국어라는 의미에서 for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변수가 파일에 저장될 수 있게 임의로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 그 파일에 변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사운드 모듈을 이용하여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게 하면 텍스트 문장을 어떤 남자가 읽어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다음은 STT 기능입니다. STT는 Speech to Text의 약자로 사람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고 해당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과정으로 실생활 많은 음성 인식 서비스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STT 실습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몇 가지의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일본 등 다양한 언어의 음성 인식을 지원해주는 스피치 리코그니션 모듈을 설치해 줍니다. 해당 모듈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업의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글 API를 사용하여 음성 텍스트를 변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성 데이터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인 파이 오디오 모듈도 함께 설치해 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다면 간단한 코드를 통해 STT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받은 스피치 리코그니션 모듈을 임포트해 주시고 A라는 이름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코드는 음성 인식을 위해 필요한 코드입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핵심 클래스 중 하나로 다양한 음성 인식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여러 메소드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후 소스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성을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liste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통해 입력받은 음성은 오디오 변수에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해 둡니다. 그 다음 구글 API를 사용하여 오디오에 저장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말한 언어는 한국어로 인식될 수 있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어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 랭귀지 부분을 ENUS라고 바꾸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문장 또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습은 한국어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변환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프린트해 보는 코드도 작성을 해 두었고요. 만약 마이크에서 음성 인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네트워크가 끊기는 문제로 오류가 생겼다면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외 처리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 창에서 보이듯이 무사히 음성 인식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습을 끝 마쳤다면 앞서 배운 TTS 기능과 STT 기능을 이용한 번역 프로그램을 하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한국어를 얘기하면 영어로 텍스트가 번역되어 출력되는 동시에 인공지능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문장을 다른 언어로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글 번역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가 끝났다면 간단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임포트합니다. 이때 시간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되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런 다음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터 객체와 음성 인식을 위한 Recognizer 및 마이크 설정을 초기화해 줍니다. 저희는 총 4개의 함수를 이용하여 간단한 번역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음성을 듣는 listen 함수, 사용자의 물음에 답하는 answer 함수, 그리고 번역 함수와 speak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Recognizer과 오디오, 사용자의 음성을 매개체로 받습니다. 이후 앞서 실습에서 구현했던 STT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성 인식 받는 부분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단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랭귀지는 코리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올바르게 인식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코드도 넣어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 중단이라는 말을 하였다면 더 이상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번역된 문구를 answer 함수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이크나 네트워크, API 문제로 오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예외 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answer와 translate to English 함수를 구현하기 전에 speak 함수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얘기하기보다 인공지능이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말씀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speak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해당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후 speak 함수가 텍스트라는 매개체를 받았을 시 해당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도록 TTS 실습에서 구현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nswer 함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얘기하면 번역된 문장이 대답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answer 함수도 필요합니다. 아까 listen 함수에서 음성 인식을 받은 문장을 text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answer 함수에 전송하도록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그 변수가 input text로 들어와서
구글 번역 API를 통해 영어로 번역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구글 API는 번역 함수 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Translate to English 함수를 여기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함수 부분을 보면 말하는 문구는 한국어지만 번역되는 문장은 영어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번역이 완료된 문장은 다시 Translate 텍스트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후 번역된 문장을 출력하고 같은 방식으로 GTTS 모듈을 이용해 음성으로 변경하여 파일에 저장하고 재생하게 되면 문장이 출력됨과 동시에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 대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번역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될수 있게 코드를 구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어제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습니다. I ate pizza for lunch yesterday. 사용 중단." 네, 이렇게 하면 실습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앞서 만든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조금만 더 수정하면 사용자가 말하는 언어가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인식하여 한국어라면 영어로, 영어라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말해주는 동시통역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라이브러리 설치가 더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음성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감지하는 랭 디텍트 모듈도 설치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시간 동시 번역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언어를 감지해야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르슨 함수에서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맞는지 다른 언어인지 확인해 보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말한 음성이 영어라면 Detected Language는 EN, 영어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다운받았던 랭 디텍트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코드는 앞서 작성했던 코드들과 똑같이 작성이 되고요. 이후 감지된 언어가 answer 함수로 보내지게 되면 감지된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국어라면 영어로, 영어라면 한국어로 출력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언어에 맞춰서 랭 코드가 설정이 되었고 그 언어에 맞게 GTTS를 이용하여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고 파일로 저장되어 재생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번역이 된 음성이 담긴 파일은 매번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번역 함수 부분을 보면 한국어라면 영어로, 영어라면 한국어로 다시 번역되고 리턴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크 함수 부분은 인공지능이 시작할 때이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랭 코드가 무엇인지 나누어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이전 실습에서 작성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수정하면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얘기해도 번역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The weather is good today. How about going to the park? 공원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 중단.
네, 이렇게 하면 영어와 한국어를 순서 상관없이 얘기해도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드를 조금 더 추가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입력을 받아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편리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TS, STT의 개념 및 실습, 그리고 실시간 동시 통역 프로그램까지 구현하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